이번 시간에는 티판 모델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공부할 내용은 이 컨스트럭트 평면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면을 잘 사용해야 스케치를 원활하게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파일, 유디자인, 크리에이트 스케치, 엑스 프런트 뷰 선택해 주시고요. 라인 L 그냥 편하게, 그다음에 라인 다시 L. 그다음에 이쪽은 아크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퓨전 360에서는 정확하게 치수를 맞춰서 그리는 것보다는 형태를 우선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형상을 그려주고 우리가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자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입니다. D 자 얘를 여러분 수직 수평부터 맞춰 줄게요. 얘를 자 수평 구속, 수평 구속, 수직 구속, 수직 구속 하고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선상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같은 선상에 맞출 거니까 자 콘시던트 이렇게 해주시면 같은 선상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 자, 이 치수를 우리가 885 그다음에 이목 치수를 50 그다음에 이 바닥 치수를 30 자, 그다음에 자, 요 치수를 323. 그다음에 요 레디어스를 502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이 선은 티팟의 몸통을 형성할 거고요. 그 몸통은 우리 리벌브 명령으로 만들 겁니다. 자, 피니쉬 스케치 리벌브. 자, 얘를 이쪽 프로파일은 요걸 프로파일로 선택하시고요. 엑시스는 요축 기준으로 돌릴 겁니다. 자, 엑시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게 티팟의 몸통이 될 거고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주둥이 물이 나오는 주둥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둥이 부분은 로프트 명령을 이용해서 생성할 겁니다. 자, 우선 형상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자, 스케치 평면은 프론트로 예, 선택을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그리기 위해서는 이 선상에 정확하게 맞닿는 기준선이 필요하거든요. 자, 기준선은 우리가 자, 인터섹트 명령으로 기준선을 추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터섹트 하시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닿게 그려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선을 하나 그려줄 건데 자 폴리라인 자 우선은 이렇게 폴리라인 하나 그려주시고요. 다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리피트 폴리라인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두 개를 그려주도록 하며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이제 조정해가면서 형상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 위치부터 한번 잡아주도록 해볼게요. D. 자, 해서 중심에서부터 435만큼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선상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선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위치만, 이 선상에서 이 위치로만 옮겨지게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높이 값으로 볼게요. 높이 값으로. 자, 높이 값으로 해서 자, 500. 85 정도 줘볼게요. 585.
자, 그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선상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높이 값을 자, 중심에서 잡아서 784, 700, 784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784 정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참조 라인이 하나 필요합니다. 참조 그다음에 참조 라인이 하나 필요하니까 라인 L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 자, 얘는 컨스트럭트 라인을 바꾸시고 자, 두 번째는 얘와 얘를 이제 연결해 줄 이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라인 L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자, 기본적으로 됐고 자, 요 상태에서 형태를 좀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얘를 선택하시면 이제 핸들이 나오죠. 이 핸들은 자, 수평 구속으로 시키시고 자, 수평 구속 시키시고 그다음에 이 핸들은 자,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주시고 자, 만든 참조선에서 각도를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D 자, 이렇게 해서 얼마 자, 50 아니라 15 정도 합시다. 15 자, 15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다음 핸들 길이도 우리가 설정해 주겠습니다. 143 그다음에 얘도 194.4 정도 줄게요. 그러면 요런 형상이 되고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도 기본적으로 자, 이 형상을 제가 잡아줄 건데 우선은 여기 길이를 먼저 지정해 줄게요. 152 지정해 주시고요. 얘와 얘를 각도를 줄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에서 각도를 주면 자, 14.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점에서부터 연결돼서 이 점은 그냥 별도의 치수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해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서 60도. 자, 60도보다는 한 80도 정도 주면 될것 같네요, 저는. 아, 아닙니다. 자, 40도 정도 줘볼게요. 40.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40도를 주시고, 자, 요 길이는 76 정도 줘보겠습니다. 76. 그다음에, 자, 얘는 여기서는 핸들을 이제 D. 자, 그래서 얘도 핸들을 이렇게 잡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건데, 요 레퍼런스에서 각도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D. 요 선하고 요 선의 각도를 잠시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얘를 거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D 자, 10도 자, 그다음에 길이를 86. 자,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형상이 자, 그렇게 예쁘지 않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멀리, 이 부분의 치수를 줘서 조정을 할게요. 893. 자,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형상이 됩니다. 이런 주둥이 형상은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이 부분의 치수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30도 정도, 35 정도 줘봅시다. 35. 자, 이렇게 줘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치수들은 참고입니다. 참고. 꼭 이렇게 안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참고하는 치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형상을 자, 로프트로 만든다 그랬는데 이 선과 이 선은 무슨 선이 될 거냐면 로프트에서 레일 커브가 될 겁니다. 레일 커브. 그러면 이제 섹션 커브를 그려줄 건데 섹션 커브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타원, 그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타원을 그려서 섹션 커브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 요 점을 지나는 커브를 한번 보려면 요 선을 평면으로 만드는 선이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컨스트럭트 명령으로 가셔서 그냥은 못 그리시고요. 자, 우리가 자, axis through two point 명령을 하시면 해서 이 점과 이점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의 가상의 선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선을 이용해서 플랜을 우리가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nstruction 자, plan at angle. plan at angle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우리가 평면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2점과 2점 지난 타원을 그린다 그랬죠? 타원. 자, 엘립스. 자, 엘립스. 자, 이렇게 해서 자, 폭을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 자, 그래서 2점과 2점을 지나고 폭은 100인 타원을 자, 그렸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2점과 2점을 지나는 피니쉬 스케치하고 2점과 2점을 지나는 평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 axis through two point, axis through two point 하나, 둘 찍어주시면 이제 가상의 선이 생기고요. 자, 이 선을 이용해서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construct plane at angle.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지나는 그 만드실 수 있죠? 평면을 만드시고 자,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할 겁니다. 자, 스케치.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 자, 아크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아크가 아니라 엘립스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엘립스. 자, 요 점을 지나고 230. 자, 230인 타원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핸드 스케치.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로 만든다? 자, 로프트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게요. 로프트 하면, 자, 얘가 섹션이 됩니다. 섹션 1, 이제 섹션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형상을 따라가야 되니까, 자, 레인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체인 셀렉션을 키면 요렇게가 같이 선택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레인 1, 레인 2가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 셀렉션은 꺼 주시고요. 자, 레인 1. 자, 그다음에 레인 2. 하면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는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맞다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쪽도 봅시다. 이쪽도 정확하게 이렇게 안 맞다 져 있죠. 네, 이러면 자,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맞다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자, 스케치에 들어와서 다시 그려줘야 돼요. 캔슬 하시고, 자, 얘부터 자, 에디트 스케치 하시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inish. 다시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 자, create. 자, edit sketch. 자, 해서 요 점에 맞닿게. 자, 정확하게. 자, 옮겨주시면. 자, 옮겨주시면 이제 맞닿죠? 자, 이렇게 돼야 우리가 로프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로프트. 자, 평면 1. 아, 다시 할게요. 자, 로프트.
자, 1, 2. 자, 그 다음에 체인 셀렉션 끄시고요. 레일 1, 레인 2. 자, 지금 현재 또안 되죠? 또안 되는 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 맞닿아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닿아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부분에서, 아, 이 부분이 안 맞닿아 있네요. 정확하지 않네요. 자, 캔슬 하시고 다시 자, 돌아가셔서 자, 에디트. 자, 자, 가장 좋은 거는 이 부분에 점을 추출해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점부터 추출을 한번 해줘 볼게요. 자, 프로젝트 인클루드 인터섹트.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부분에 교차하는 점을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면 좀더 그리기가 용이합니다. 자,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엘립스. 자, 이걸 정확하게 잡죠? 그 다음에 230. 피니시 스케치. 자, 다시 로프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프트.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체인 셀렉션 꺼주시고, 하나, 이제 둘.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컷이 아니라 얘랑 얘가 합쳐져야 되죠? 오퍼레이트 조인.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팟의 몸체, 그다음에 팟의 그다음에 주둥이 이렇게 모델링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팟을 손잡이를 파주기 전에 만들어 주기 전에 이 팟이 아니, 안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우기 위해서 여러 몇 가지 작업을 좀 진행할게요. 자, 필렛 이 부분부터 선택하시고, 이 부분은 한20 정도. 예, 아, 20, 20, 좀 작네요. 자, 이 부분은 50. 자, 50.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플러스 하시고, 이 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한30 정도.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바닥면은 그대로 쉘을 해주면 바닥 그대로 쉘을 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바닥면까지 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는 요렇게 요렇게만 파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쪽 바닥면엔 발굽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580. 자, 580. 자, 그리고 피니쉬. 그 다음에 얘는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30. 네. 컷.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쉘을 해서 안을 비우겠습니다. 쉘. 자, 얘 잡으시고요. 여기까지 선택해 주셔야 이렇게가 뚫려요. 자, 그래서 한20 정도 줘볼게요. 쉘을 20 정도. 자, 그렇게 되면, 자, 요렇게, 예, 형성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형성되는 거, 자,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뒷받침 형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자, 이 뒤에 손잡이 부분을 그려줄 건데, 자, 손잡이는 우리가 뭘로 할 거냐면, 수입 명령으로 손잡이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레일과 섹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 레일부터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 주둥이 그리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를 스케치 2로 들어가서 에디트 스케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손잡이를 자, 스플라인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스플라인. 자, 이렇게. 예. 자,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핸들을 잡고 핸들을 이렇게 올려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위치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D.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D. 위치부터 잡읍시다. D. 자, 255. 그다음에 요거는 옮겨줄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255에서 이렇게 해서 옮겨서 요선에 맞닿게 해주시고요. 다시 D, 자, D, 스케치 디멘전 D, 자, 이렇게 하셔서 자, 675, 675, 자, 이렇게 해서 안 맞닿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닿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 요 값을 좀 조정을 해줘볼게요. D, 자, 150. 자, 그 다음에 얘는 300. 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선 특별히 우리가 각도를 지정해 준 것의 형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형태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를 좀더 길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300 정도 한번 해줄까요? 아, 이건 너무 기네요. 200. 네, 이 정도 해서 형상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형상을 잡읍시다. 이제 이 정도. 자, 잡아주도록 하고요. 자, 피니시.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레일로 쓸 건데, 자, 우리가 섹션을 구할 때 어떻게 표하냐? 얘랑 이 선과 수직인 지금 평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직인 평면은 어떻게 그리느냐? 자, 컨스트럭트에서 자, 플랜 얼롱 패스. 플랜 얼롱 패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자, 이 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 선의 수직인 평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위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해서 0.5면 이 선의 미드 포인트가 되거든요. 대략 미드 포인트 쪽에 잡아주도록 할게요. 만들어 주시고, 자, 스케치 플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섹션을 그려줄게요. 자, 섹션을 그려줄게요. 타원으로 그릴 겁니다. 엘립스. 자, 그리는데 치수를 입력해 줄게요. D. 120. 그 다음에 D. 얘는 75. 가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피니시 스케치. 자, 이렇게 되면, 자, 얘는 섹션이 되고요. 얘는 레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자, 뭘로 만드느냐. 자, 스윕. 자, 스윕해서, 자, 프로파일은 얘가 되고요. 자, 프로파일은 얘가 되고요. 패스는 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스윕은 거리로밖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다 줬을 때는 요 부분 튀어나오고 이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스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약간 띄워서 한요 정도 라이트 프론트에서 봤을 때 살짝 닿기 전 정도까지만 스윕을 시켜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켜 주시고 요 정도 시켜 주시고 오케이를 해 주신 다음 오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연결은 자 다른 명령으로 하는데 여기서 연결을 어떻게 어떤 명령을 해 주시느냐 자 보시면
자, offset plan이라는 게 있습니다. offset base 선택해 주시고, 자, 얘를 선택을 해 주시면, offset이 아니라 풀 프레스. 자, 이렇게 잠시만요. 익스트루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얘를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얘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를 투 오브젝트로 하셔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자, 연결되면서 정확하게 요 부분에 맞닿게 우리가 익스트루드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자, 그 다음에 투 오브젝트. 자, 이렇게 되면 요 선상을, 자, 프론트에서 보시면 익스트루드 될때요 궤적을 따라서 익스트루드가 되면서 여기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셔야 좀더 원활하고 편리한 작업이 됩니다. 정확하게 두 번, 세번 작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필렛을 해줘야 되겠죠? 필렛. 자, 이제 필렛을 할때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한 방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variable radius 필렛으로 해서 시작과 끝부분에 필렛 값을 좀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찍고요. 자, 0.75입니다. 4등분하면 0.75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20.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보면 2.5입니다. 2.5, 거리가 2.5분에는 자, 40. 자, 그런데 40을 주면 깨지죠. 왜 깨지느냐? 자, 이 부분, 이선 때문에 깨집니다. 이 선.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수입으로 가셔서, 자, 수입으로 가셔서, 자, 얘를 좀더 여유 있게 거리를 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필렛, 비리브레디어스 필렛. 자, 레디어스. 대부분 0.75. 자, 여기는 20.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플러스 누르시고, 자, 밑에 쪽 얘는 0.25라고 했죠? 자, 해서 얘는 40 정도 줘볼게요. 40. 자, 40 정도 줘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는 필렛을 그냥 한 번에 줄게요. 필렛 한20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리어블 레드스. 자, 이렇게 해서 20. 자, 주면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T팟의 형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렛이 안 들어간 부분, 부분적으로 다 필렛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에서, 자, 여기는 한5 정도 줘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한15 정도 줘볼까요? 15? 예, 그러면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도 필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렛. 여기는 두께가 20이기 때문에 10을 주면 동그랗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필렛을 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주셔야 되느냐면 뚜껑을 한번 만들어 줘볼게요. 뚜껑. 자, 뚜껑을 한번 만들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은, 리벌브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그 다음에, 자, 스케치 플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요 부분에 이제 정확하게 맞닿게 그려야 되니까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의 선을 추출해 줘 볼게요. 자, 인터섹트. 그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한번 꺼줘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요렇게 맞다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뚜껑이 돼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자, 타원을 이용해서 한번 뚜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립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치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D 160, 그 다음에 얘를 170 정도 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정확하게 이제 여기와 맞닿아야 여기와 맞닿아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땐 탄젠트 자, 이런 식으로 하고 탄젠트 이렇게 하면 자, 뚜껑이 정확하게 맞닿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라인을 이용해서 자, 라인을 이용해서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자,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셔도 되고요. 굳이 안 잘라내셔도 작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잘라낼게요. 스케치, 그다음에 어떻게 리벌브 하고 축을 이제 얘를 선택해주면 되죠. 자, 바디 키워주고 자, 여기서는 유바디로 해주셔야 돼요. 얘랑 얘가 그래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바디 꺼주시고 얘도 쉘을 파줄 겁니다. 쉘을 자, 한 20 정도 자, 같이 파주시고요. 요번에 필렛 줄게요. 필렛 한30 정도 줘볼까요? 예, 30 너무 큰것 같네요. 예, 2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자, 20 정도 주고, 자, 마지막으로 뚜껑 꼬다리를 꼭지를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에디트 스케치에서 예, 타원으로 꼬다리를 만들어 줄게요. 엘립스. 이건 뭐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D 80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를 D 얘도 80 그다음에 D 170 네,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리벌브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리벌브. 그 다음에 축은 얘로 선택해주시면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부분 필렛. 자, 필렛을 이렇게 주시면 자, 뚜껑 부분도 완성이 됩니다. 바디 살리시고 스케치 다 끄고 컨스트럭트도 꺼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우리가 티팟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전자나 티팟 이런 형태는 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컨스트럭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평면을 만드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